일본에선 집권 여당 자민당이 총선에서 대패했습니다. 제1당은 유지했지만 의석수가 크게 줄면서 과반 확보에 실패한 건데 이 때문에 취임 한 달도 안 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사퇴 위기에 몰렸습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당내 비주류였던 이시바 총리에겐 이번 중의원 선거는 첫 관문이었습니다. 취임 8일 만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바로 선거전에 돌입했지만 결국 자충수가 됐습니다. 세력 규합을 위해 자민당 비자금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점이 패착이었습니다. 결정을 つけられず, そのまま 선거에 向かって しまったと. 과반 의석 확보를 위해 28석을 차지한 국민당과 연립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선택은 어디까지나 키를 쥔 국민당의 몫입니다. いずれにしてもコミュニケーションは自民党に限らず立憲民主党さんや各党ともやっていこうと思っています. 당내에선 당장 이시바 총리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후임자의 이름까지 오르내리는 가운데 이시바는 사퇴론에 선을 그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国政というのは一時たりとも停滞が許されない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このような厳しいお声を踏まえながら、私どもとしてこの国政を確かなものとして進めていく。 이시바 총리는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를 분석해 다른 당과 협의해 나가겠다며 다수 의석 확보를 위한 연정 구성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